오늘 이제 드디어 수요일간을 할 차례인데, 자, 드디어 이제 임수. 정인의 정관이 왔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길신, 특히 정인이나 정관은요, 이거는 거부하기 어려워요. 거부가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정인이나 정관 같은 거는, 특정 누군가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예요. 특정인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져서 지켜야 하는 룰, 법, 규칙, 이런 거예요. 정인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공부라고 해도 되고 문서라도 해도 되겠지만은 우리 내면의 도덕적인 거, 양심적인 거, 그런 모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정 부분 공공성을 띠고 있다. 공공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관을 얘기할 때 이게 뭐 출세한다, 뭐 자리가 주어진다, 합격한다, 회사다, 남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통변들을 많이 하는데 이 정관이 직의 자리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사주에 정관이 있고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자리는 공공성이 있는 일반화되어 있는 직업이라는 소리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아닌 누구라도 그 자리는 할수 있다.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소리예요. 이 정관의 자리는. 그래서 우리가 공채 하잖아요. 정관이 뚜렷하게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특채가 아니라 공채에서 강하다는 소리예요. 누구나 할수 있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자리인 거고요. 당연히 내가 퇴직하고 나면 그 자리는 충분히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임수한테 신축년에 정관의 정인이 왔다는 것은요. 피하기 어려운 운이에요. 내가 그 운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식상으로 자유롭게 살던 사람이에요. 보통 식상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용혼이에요. 근데 이렇게 식상으로 자유롭게 살던 사람이라도 이런 정인하고 정관운이 오면요. 운에서 이제 너 자유롭게 하지 마라고 절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자유롭다. 식상을 잘 쓰는 사람들은 스타일이 어떻겠어요? 개성이 강할 거 아니에요? 개성. 식상은 개성하고 연결이 돼요. 개성하고 연결이 되는데. 자, 그런데 누가 내 친구가 결혼을 하겠대요. 결혼을 하면은 우리가 평소처럼 힙합 복장 입고 갈수 없잖아요. 그래도 정장 입고 예복 입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 정관하고 정인이라고요. 요구된다고요. 너 그렇게 개성 있게 하지 마.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제 여기 룰에 맞춰 가야 돼. 장례식장에 갈 일이 있어요. 뭐 지인의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대. 그러면은 검은색 옷 입고 검은색 넥타이 메고 그 분위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다 대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정인하고 정관운이 들어왔다는 거는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운에 가까워진 거고요. 이 운이 만약에 긍정적으로 쓰인다 그러면은 관인으로 연결이 되니까 인정을 받아요. 인정받는 운이에요. 내가 해왔던 것을 인정받고요. 관인으로 연결이 되니까 관이라는 자리가 생기고요. 인성이라는 자격까지 인정을 받는 거예요. 표창장도 받을 수 있고요. 뭐 학교에서 상을 받는다던가. 만약에 임일간 자녀가 있다. 학교에서 상 받기 좋죠. 그리고 취직이 되기에도 굉장히 좋은 운이죠.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자, 부정적이라면은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운, 굉장히 답답한 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애초에 사주에 관인이 있는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자체로. 당연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운이 들어왔을 때는. 거부하지 못한다. 이것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신. 제 일주죠? 제가 임신 일주예요. 뭐, 저를 여기서 라이브로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임신 일주예요. 임신 일주의 특징은요, 이미 사주에서, 금생수를 해서 이 수를 키우고 있어요. 키운다. 수가 물이라고 한다면요, 물이 계속 샘솟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수의 그릇을 키워주고 있는 게, 일지신금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편인으로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편인. 뭐 임신일주뿐만이 아니라 편인을 주로 쓰는 사람들은요 내 방식대로 나를 키우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런 게 인성인데 편인이 수용하는 방식은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수용을 해요. 이게 만약에 편인이 부정이면은 나 빼고 다 틀리다. 내가 맞다. 내가 맞고 너희는 다 틀렸어. 이렇게 돼요. 내 방식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다른 게 무시되겠죠. 저를 보면 어때요? 딱 임신일주 같죠? 왜냐면 저는 십이운성이라던가, 뭐, 허자이론이라던가, 공망이라던가, 신살, 이런 것들 다 무시하잖아요.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제가 항상.
그래서 임신일주는 딱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미 임신일주가 아니더라도 편인을 쓰고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빠르게 습득하는 대신에 이런 기질을 가지게 돼요. 전체를 다 이렇게 흡수하는 게 아니라요, 맞고 안 맞고를 따진 다음에 맞는 것만 선택 취사에서 흡수하고 나머지는 다 배제해요. 그래서 편인을 편식이라고 얘기해요. 편식. 당연히 공부도 편식으로 하고요. 내가 흥미있고 좋아하는 것만 하고요. 음식을 먹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서 먹어요. 편인 자녀를 두고 있다. 음식을 여러 개 해줘봤자 먹는 것만 먹는다. 그래서 그것만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잔소리 하게 되죠. 편인이 있는 사람한테는. 자, 이게 만약에 긍정이라면요. 긍정이라면 빠르게 흡수해요. 속도가 대단히 빨라요. 확 끌어들여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확장까지 하는 힘이 있어요. 자, 그래서 편인이 빠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몇 개, 소수, 이거를 가지고 표본이라고 하죠, 이거를. 표본. 표본 몇 개를 추출해서 전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는 이게 안 돼요. 정의는 몇 개만 주어지면은 나머지가 궁금해서 그걸 다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느리고 전체를 수용하고 이렇게 되지만은 편인은 딱 그것만 가지고도 그한 개의 단서를 가지고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편인은 뭐 탐정이라던가 뭔가 조사하는 거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 잘 맞는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서 그래요. 굉장히 순발력이 있고요. 우리는 항상 모든 정보를 취합하려고 하지만 부족하잖아요. 정보들이. 그 전쟁을 할때 보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내가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해야 전략을 세울 텐데 항상 부족하잖아요. 정보가. 몇 개밖에 없죠. 10개가 필요한데 3, 4가지 정보밖에 안 주어지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편인들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임신일주는 공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했다. 나는 맞고 너희는 틀렸어. 이런 식으로 빠르게 했다는 소리예요. 자, 근데 정의눈이 들어왔어요. 심지어 관을 깐 정인이 들어왔어요. 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관점에서 나를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공부한 것들을 객관화해서 확인까지 받아요. 자, 그러면은 임신일주들은 만약에 명리를 했다거나 학교 공부를 했다거나 이러면은 이런 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다른 이론도 수용할 것이다. 다른 이론도 수용하게 되고, 나 중심에서 하던 것을요, 이제 외부의 규칙에 맞춰서 하겠다는 소리예요. 학생이에요. 보니까 언수에는 다 1등급인데 사탐하고 과탐을 못해. 아니면은 뭐 외국어 빼고 다 잘해. 그러면은 이런 운이 오면 외국어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느껴요. 아, 나는 이제부터 이것도 해야 되는구나. 하기 싫어도 이제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확인을 받게 되고요. 긍정적이면은 검증까지 되어서 수의 품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더 규격화되는 걸 얘기해요. 규격화된다. 임수가 규격에 맞춰져요. 이 규격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사회에서 요구하는 규격이에요.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방식이 바뀌겠죠. 신축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럼 이제 나도, 아, 도화살 공부를 해볼까? 뭐, 12신살 공부를 해볼까? 아, 공방도 한번 파고 들어갈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신축년을 쓰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주변에 임신일주가 있다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걸 얘기해요.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요, 이제는 좀 외부의 규칙에 맞춰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큰일 벌어지지 않아요. 사건, 사고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수가 왕한 사람이에요. 임신일주인데 금생수를 잘하고 있다. 이러면은 이 운은 오히려 외부 규격에 어느 정도 맞춰지는 긍정적인 운으로 작용할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임신일주는 큰일 벌어지지 않는다. 어차피 금생수 똑같이 하기 때문에 나와 운의 주파수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기 좋은 운, 머무르기 좋은 운, 조금 이렇게 규격화하는 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는 조금 달라질 때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당연히 뭐 임신일주에 화가 강하냐, 목이 강하냐, 뭐 토가 강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달라지겠죠. 이것들은 이제 제가 목이 있는 이민일주라던가, 뭐, 화가 있는 이모일주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면 그때 이제 맞춰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 제가 뭐, 다른 일간들도 했지만은, 일주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내 사주에 어떤 게 세력화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저처럼 임신일주인데 화가 굉장히 강하다 이러면은 이모일주를 설명할 때 화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걸 오히려 신축년에 대입을 해야 좀더 정확하게 볼수 있어요. 그런 것들 이제 따지면 되고요. 이거는 굉장히 그 원론적인 얘기예요. 원론적인 얘기. 자, 임진일주를 한번 볼까요? 자, 임진일주를 보면은 축진파로 연결돼서 습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습 때문에 여기 습에 플러스 관살 혼잡. 이게 이제 임진일주의 특징이죠. 그러면은 임진일주는
딱 얘기해야 될 게, 만약에 육친적으로 들어가자 이러면은 가장 큰 게 부부의 문제예요, 부부. 이게 지지가 부부의 자리잖아요. 부부의 자리와 운이 만나서 습이 발생했다. 자, 관살 혼잡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갈등이 생겨요. 근데 그 갈등에 습이 껴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습이 개입하게 되면은 해결이 잘 안 돼요. 해결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복잡해지고요. 감정 해소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오해를 하게 되죠. 습이라는 거는 앞에 아지랑이가 낀 거랑 똑같아서 정확하게 대상을 직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큰 거는 뭐냐면 관이잖아요. 관. 관은 이 선을 얘기해요. 선. 관의 선이라는 거는 넘지 말아야 될 규칙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장난치다가 상대방이 나를 짜증나게 하는 장난을 쳐요. 웃어넘기다가 어느 순간 선을 넘어버리면 확 승질 나잖아요. 그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룰이 있다고요. 선이 있다고요. 근데 습이 껴있게 되고 관살이 혼자 되면 그 선을 넘나들어요. 넘나들어요. 그러면 이런 후에선 폭발하기 좋다고요. 관성의 문제가 되잖아요. 관성의 문제. 당연히 이제 여명에서 이렇게 되면 남편과의 이제 문제. 그리고 그걸 떠나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이라면 직장에서의 문제, 직장 상사와의 문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예고가 되어 있어요. 관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섞이고 선을 넘어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슬아슬하게 선이 잘 유지되고 있는 명이라면요, 그걸 확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몇 가지가 제시돼야 되는데, 가장 베스트는 목을 쓰는 거예요. 사주에 목이 있다 그러면은 문제될 것이 없다. 자, 목 중에서도 갑목이 있는 경우가 좋고요. 천간의 을목은 큰 도움이 안 돼요. 천간의 을목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이 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잘 안 돼요. 천간에 갑목이 있는 경우가 좋고, 지지에도 인하고 묘가 있죠. 얘들은 조금 달라요. 인은 해결을 하려고는 하는데 해결이 굉장히 늦어져요. 많이 늦어져요. 의지는 있고 이걸 이 관살이 혼잡이 돼서 갈등이 생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늦어진다. 바로바로 되지 않는다. 묘는 해결은 돼요. 관계에 대한 정리는 되는데 습이 해결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습이 해결되지 않으면 감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해결은 됐다고요. 묘목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는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겉으로는 이렇게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안에 속 감정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꼭 부부가 아니라요, 뭐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다면 애인 관계로 보셔도 되고요, 부모님과의 관계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것들, 관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목이 있으면 되고 아니면은 금이 왕하면 돼요. 금이 왕에서 토의 작용을 무력화하는 거죠. 토생금 해서 토를 약하게 해서 이런 갈등 작용을 인성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강해도 문제될 것은 없어요. 목이나 금이 없는, 목이나 금이 약한 이런 사주들이 이제 내년에 갈등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렇게 갈등하다가 인성으로 나와 있으니까 결정까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만 넘지 않으시면 돼요. 이런 눈에서는. 자, 이 축술을 형이라고 하는데요. 축술이 형인데 그냥 축술만 있다고 해서 형이 되진 않고요. 여기 신금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축 중에 신금, 술 중에 신금, 이렇게 신금들이 있는 상황에서 투간이 되면은 이럴 때 형이라는 용어를 쓰시면 돼요. 자, 정인인데요. 이게 축이냐 술하고 축 중에서 어떤 거에 근거해서 나오는지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정인에 대한 갈등, 이렇게 모든 형은 갈등이에요. 갈등. 인성의 형인 거고요. 관살이 혼잡되어서 왔지만 결국에는 이 인성의 문제라는 소리예요. 아까 진토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죠. 자, 그러면은 인성이니까 문서. 문서의 형이네요. 문서에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문서에 갈등이 있게 되면 보통 어떻게 돼요? 소송이 붙죠. 문서라던가 자격, 공부. 정인을 딱 잘라서 세 가지로 얘기하라 그러면 문서, 자격, 공부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거에 대한 갈등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사주에 인성이 없는데 이런 운이 왔다. 그리고 이 축이 계사, 정유 이럴 때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사유축이니까. 이게 2013년이고요. 2017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때 대학에서 학위를 땄다. 학위를 땄는데 하필이면 그 석사 논문을 표절을 조금 내가 인용을 했는데 인용 문구를 안 달았어. 이런 때 그런 거가 드러나요. 이런 신축년이 드러나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어나게 되고요. 지금까지 해온 것들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게 돼요. 관이 개입돼 있잖아요. 관이 돼 있으니까 검증이 돼야 돼요. 이런 눈에서는. 물론 이게 잘 극복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검증해봤는데 그거 표절 안 했더라. 그 논문 확실하더라. 요즘에 뭐 유명인들 논문 표절 사례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런 거에
이렇게 놓이게 되는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문서의 갈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성적 갈등인 거고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인성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갈등이에요. 공부에 대한 갈등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행인 건 그래도 토생금이 약하게나마 일어나고 있다. 결정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소송이 이런 때 있었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고 오래 걸린다 이러면은 2021년에 결정이 나요. 판결까지 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섣불리 목을 쓰는 것보다는요, 목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금이 왕에서 해결되는 형태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격에 대한 문제, 공부에 대한 문제, 지금 하고 해왔던 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된다. 검증이 들어요, 검증. 현관의 인성이 올라온 거라서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자리에 대한 검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운에 놓이게 되면은 직장인이다 만약에 그러면은 능력 검증을 요구받게 돼요. 자격 검증을 요구받게 돼요. 계약에 대한 문제도 내재돼 있어요. 만약에 부동산 거래를 하겠다. 집을 샀다. 근데 분명히 나는 확인하고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집에 들어와 보니까 문제들이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막 배관이 막 망가져 있다던가 집 수리를 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뭐 수리를 안 해준다고 하던가 뭐 문서로 해결해야 되는 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달고 올수 있어요. 근데 금이 왕하면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소가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래야겠죠. 결과적으로는 토가 어쨌든 형이 됐든 뭐 파가 됐든 토가 왔다는 것은요, 토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토가 왕해졌다는 거예요. 토 왕. 자, 토가 왕해지면은 발생하는 문제가 토극 수를 하고요. 화생토를 해서 수화를 쓰기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걸 해결하는 게 금이나 목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은 토가 왕한 사람은 신축년에 갈등 상황에 기본적으로 놓이게 된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금목이 있으면은 그런 갈등이 다 해결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뭐 갈등하다가 뭔가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볼까요? 드디어 대망의 자, 60갑자 중에서요. 60갑자의 일지 정재 중에서요. 가장 일지 정재, 이 재와 밀착. 가장 밀착하고 있는 60갑자가 임오일주예요. 임오일주. 화는 원래 에너지 자체가 상승 에너지가 있어요. 그럼 수는 얘는 하강 에너지가 있어요. 자, 상승과 하강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천간 지지가 가장 밀착되어 있어요. 심지어 얘들은 이제 합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얘가 정화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정임 합하잖아요. 애정 지수가 높아요. 임오일주는 모든 60갑자 중에서 자기 배우자와의 애정 지수가 가장 높은 일주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 자칫 잘못하면은 남사친이든 여사친이든 그냥 사람 친구인데 얘가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정도로 그런 밀착력이 굉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에 대한 집착, 뭐 재에 대한 집중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거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아들이 임오일주다. 그러면 너무 많은 정을 주지 마세요. 결혼하면은 마누라밖에 모릅니다. 엄마는 그냥 안중에도 없어요. 보면은 이 재가 화이잖아요, 화. 근데 축토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끌고 간다. 정재가 정관으로 설기당하는 거예요. 관이 와서 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출이라고 해요. 지출되는 뭐가 지출돼요? 돈. 내가 재로 가지고 있던 것이 지출되는 운이죠. 그래서 임오일주는 그냥 한마디 하시면 돼요. 돈 나가겠네. 임오일주만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주에 임수가 있는데 화가 강하다 이러면요,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아유, 돈 나가는 운이네. 임수일간 제가 왕한 사람은 틀림없이 돈이 나간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관이라는 이름을 달고 왔잖아요. 축토가 정관. 이거 뭐예요? 국가기관이죠. 자, 국가기관 중에서도 돈을 가져가는 기관들이 여럿 있을 거예요. 여럿 있을 건데 정관에서 인성으로 왔으니까 이거는 거의 국세청과 연결돼 있겠죠. 정당하게 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국가기관이 국세청 말고 뭐가 있냐고요. 국세청 말고. 자, 그러면은 임오일주는 세금 이슈를 가지고 있다. 네, 세금 나간다. 내년에 세금만 나가겠어요? 그냥 돈 나가요. 그냥 임오일주인데 만약에 자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요, 세금 누락이 된거 없는지 한번더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내년에 이제 5월달에 종소세 신고할 거 아니에요? 미리미리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축으로 연결돼서 훅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 나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나가는 거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목이에요. 또는 조토. 조토는 미토와 술토를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름 제가 보호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가는 거에 대한 조절을 할수 있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목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 폭탄을 두드려 맞는다. 그러면은 국세청이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요. 하지만 목이 있으면은 국세청의 뭐 높은 사람이든 아니면 그걸 담당한 사람을 만나서 협상을 해요. 꼭 갚을 테니까 좀 분납 좀 하게 해달라. 지금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서 관이 마음대로 이렇게 가져가지 못하게 하죠. 그런 안전장치. 술터하고 미터는 다른 쪽으로 지출을 해서 이걸 막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부를 하면요. 그 기부금에 대해서는 매출로 잡지 않아요. 매출로 잡지 않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소득을 줄여줘요. 기부한 거에 대해서는. 기부를 한 거지. 술토 미토가 있다는 건 이미 기부를 좀 해와서 그런 거에 대한 타격을 완화하는 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세금이나 나가는 돈이 아니더라도요, 당연히 정관이니까 당연히에요. 당연히 나가야 될 돈이 있는 거죠. 우리 애가 내년에 대학을 들어가요. 등록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등록금 내줘야죠. 그런 돈이에요. 애 키우는데 갑자기 교육비가 지출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부모님 용돈을 갑자기 늘려드려야 된다던가, 뭐 이런 너무나 당연스럽게 나가는 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축토에 정인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결국에는 돈 나간 게 인성화되니까 이게 이제 금생수까지 연계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돈이 정당하게 지출이 되고 인정받죠. 공인되죠. 그래서 소득 증명 이런 거 떼면은 정확하게 세금 낸거 내용 나오고 그걸 통해서 뭐 대출을 더잘 받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 여러 기관들이랑 뭔가 문서적인 작업을 할때 훨씬 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눈으로 보시면 돼요, 임오일주는. 만약에 뭐 특수한 구조겠지만요. 사주에서 오화 유금이 다 있어서 재극인이 심하다. 사주에 재는 많고 인성은 핍박을 받고 있어서 재극인이 심하면은 이 인성운이 와서 재극인에 대해서 구출하게 되죠. 구출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재극인 때문에 고부 갈등에 시달리고 있는 며느리다 이러면요. 그 부분이 해결되는 좋은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보통 우리가 재가 솔기되는 건요. 건강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건강 이슈도 있다. 임오일주는. 돈뿐만이 아니라 건강도 함께 챙겨야겠다. 그래서 보통 이런 추고에 대한 건강 문제는 혈관 계통이에요. 혈관 계통이라서 뭐 혈관에 기름기가 낀다던가 뭐 혈관이 터진다던가 뭐 이런 문제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 같은 거 열심히 해서 에너지 소비 잘하면은 크게 문제될 게 없죠.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요. 제가 왜 임진 뭐 임술 임신보다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냐면요. 내년은 어쨌든 신축년에는 목생화 목이나 화가 있는 사람들 특히 화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운 자체를. 화가 있는 사람들이 이슈가 많아요. 내년은. 그리고 보통 세무조사 같은 거 들어올 때는요, 그딱한해 매출만 조사하지 않아요. 직전 10년, 사업년도 10년이라든가 직전 5년 이렇게 과거의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미리미리 잘 이렇게 해결하세요. 특히 세금 문제는 뭐, 지금 국가에서는 세금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돈을 합법적으로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 게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부동산세 올린 거부터 해가지고 각종 세금들이 다 오르고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그렇게 세금으로 얻게 된 빚은 파산도 안 돼요. 파산도 안 되고 회생도 안 돼요. 무조건 다 내야 돼요. 자, 이민일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민일주는 이미 수생목이 잘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수생목 하면은 사주를 처음 접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뭐 수가 목을 키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생을 하니까. 그래서 보통 목이 용신이면 수가 희신이다 이런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데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너무 1차원적인 이야기예요. 조금만 3차원적으로 들어가 보자면요. 수생목이 잘 된다는 것은 수가 목을 통해서 잘 흐른다. 수는 흘러야 깨끗해지고 맑아져요. 수가 흐르지 못하면 고여서 썩게 되죠. 수는 그래서 자정작용, 스스로를 맑게 하는 힘이 있어요. 유일해요, 수가. 이민일주라는 것 자체가요, 이미 그러한 자정작용을 잘 하고 있다는 소리고요. 기본적인 이민일주의 특성은 식신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대부분의 이민일주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근데 그게 식신으로 되어 있고 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죠. 나쁜 짓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것들이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이민일주한테 위로 받으면은 아우 많이 해소가 돼요. 나를 맑게 해주는 거죠. 수는 다른 것들이 들어와도 같이 자정작용으로 맑게 해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수가 잘 흐르고 있고 식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여서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잘 하는 사람인데 정인하고 정관이 들어왔죠. 이게 뭐겠어요? 일단 정관이 들어온 것 자체가 어떠한 기관에서 검사를 한다던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태클을 건다는 소리예요.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무허가로 하고 있던 사람이 허가 받아야 되는 운이 온 거잖아요. 관한테. 그래서
목으로 내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태클이 들어온다. 관인으로 연결되니까 만약에 긍정적이라면 그냥 하던 것을 직업화 하겠다는 소리예요. 관인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공인받아서 직업화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식신이 조절되는 거예요. 관인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워진 걸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이제 좋아하는 형태는 안 되고 인성과 정인과 정관이라는 규격화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좀 귀찮고 힘든 운 중에 하나예요. 이민일주한테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정인의 공인을 받기 때문에 정관의 그렇게 공인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좋아지는 거예요. 면허를 취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허가로 하고 있던 그냥 하던 사람이면은 자격화하는 쪽으로는 아주 좋다. 결과로 연결이 된다. 공인되는 거예요, 공인. 자, 이민일주가 연애하는 사람이면 싫어도 어떻게 돼요? 상대방 부모님을 만나야 되는 운처럼 연결돼서 상견례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좋고 싫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운이에요. 식신이 축인으로 연결되니까 싫죠. 축이 붙으니까 인목을. 싫어도 이렇게 만나게 된다고요, 부모님을. 상대방 부모님을 만나서 막 검증받게 되죠. 내가 하는 것들을. 긍정적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이면 그냥 하던 거 못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목이 왕 하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목생화가 되어 있어도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이민일주인데 금이 간 이민일주다 이러면은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답답한 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신의 자격을 얻는 운이다 이렇게 보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이런 운에서 한식 자격증 같은 거 따려고 하는 운이에요. 정관의 정인이고 정관이 축이니까 한식 자격증이잖아요.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연결되어 오던 전통적인 음식들하고 연결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의 인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민일주도 사실 뭐큰 문제는 없겠다. 오히려 화가 있어도 이 목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극복하려는 에너지도 강하고요. 자, 임자일주고요. 만약에 축토가 자축이 이제 육합으로 연결되죠. 육합으로 연결이 되고 이게 방합이 아니라 육합인 이유는 일지 중심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제 육합인 거예요. 자, 겁재하고 정관이 연결됐어요. 자, 이게 만약에 긍정적이다 이러면은요. 이 양인이잖아요, 겁재가. 양인. 겁재 중에서도 가장 독한 겁재를 양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정관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양인이 통제된 거예요, 통제. 양인의 쓰임새, 통제 이런 것들이 된다. 그래서 임자일주 입장에서는요. 주변 사람들을 다루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긍정적이면은. 주변 사람들을 다루어서 뭔가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관을 끌어들여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임자일주인데 사주에 계수가 이렇게 투관되어 있는 양인이다. 그러면 이제 축중의 계수, 자가 계수 이렇게 돼서 겁재가 돌변하게 되죠. 그래서 관을 끌어들여서 뒤통수를 칠 수도 있어요. 이거 신복이어서 믿고 이렇게 일을 맡겼는데 관하고 작당해서 나를 밀어내는 거죠. 인성으로 이제 들어오니까 크게 배신당하는 운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배신이란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지지에 겁재나 양인을 깔고 있으면은 배신이 일상이에요. 일상. 그러니까 배신 일상이라고 하면 너무 극단적이니까 그런 리스크가 항상 동반이 돼요. 배신을 당하거나 하거나 이런 리스크가 항상 따라온다. 뒤통수를 맞는 게. 그래서 의외로 큰 상황이 벌어진다. 리스크가 큰 상황이 벌어지면 대범해요. 겁재들의 가장 큰 장점은요. 굉장히 큰 일이 벌어져도 침착하고 대범해 보여요. 거기에서 우리는 존경심을 표하게 되죠. 물론 이제 그런 정관이 와서 겁재를 잘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 이 계수가 튀어나와가지고 오히려 이용해서 나를 찢어먹으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임자일주에 목생화가 잘 되어 있어서 식상생제해서 뭐 개인 사업을 한다거나 내 개인 업을 한다거나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협력하는 관계의 리더 뭐 이런 사주라면은 목생화의 속도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신축년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일이 늦게 전개되는 거예요. 늦게. 그래서 상반기에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던 사람이라면 대부분 하반기로 밀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운이죠. 축토 때문에. 임자일주뿐만이 아니라 축토 하나가 모든 걸 답답하게 만들어요. 어떤 오행을 만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21년에 전부 답답한 한 해를 보내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목이 굉장히 강해서 그런 걸 빨리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내가 계산한 속도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속도가 맞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고요. 관인이 껴있으니까 허가가 늦게 나거나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국가에서 뭐 문서를 더 요구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만약에 임자일주인데 금생수가 강하면 별일 없이 지나갈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아무 일도 안 생길 확률이 더 크고 이런 운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양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약간 규칙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술
맥주 500cc 이렇게 한잔 먹으면은 보통 갈등하잖아요. 500cc밖에 안 먹었는데 술 하나도 안 취했는데 에이 그 음주운전 걸리겠어? 약간 이런 갈등 할수 있잖아요. 여긴 인자일주는 틀림이 없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이런 신축년에는 관제수에 걸리기 좋다. 법을 관인을 무시하잖아요. 임자일주인데. 그래서 이런 신축년에는 술 조심해야 되고요. 당연히. 약간 내가 괜찮겠지라고 해서 어길 만한 것들은 다 하시면 안 돼요. 음주운전 딱한번 했는데 직장까지 잃을 수 있어요. 원래 좀 그런 깡이 좋습니다. 임자일주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해라. 임자일주는. 관제수 조심해라. 목세나 되고 있는 사람이면은 조금 걸리적거린다. 운이. 그리고 개수가 투간된 임자일주라면은 누가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치는지 뒤에도 눈을 이렇게 달고 있어야 돼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임수일간을 정리하자면은 그냥 관인이 들어와서 관이라는 국가, 사회, 주변 상황, 그리고 인성이라는 문서, 공인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와서 외부에서 검증 같은 것이 들어온다, 확인된다, 공인된다. 긍정적이면 공인 받아서 자격화된다, 당당해질 수 있는 좋은 운이에요. 관인이니까 직장에서도 당연히 뭐 그런 것들이 요구되지만은 긍정적인 확률이 크고요. 연애하던 사람이라면은 뭐 이제 그 연애가 1대1 관계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공인까지 받을 만한 운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대놓고 결혼 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 이제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좀 특별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수행관들은.